저희가 또 엄청난 곳에서 섭외했습니다. 아, 분위기 좋네요. 네, 소풍 나온 것 같고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따라라라따. 연습실 옥상에서 즐기는 봄 소풍. 봄 소풍 하면은 또 떠오르는 뭐 기억이나 이런 거 혹시 세 분 있으신지. 봄 소풍 하면은 고인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고인돌? 왜요? 화순군이라고 되게 시골인데 고인돌밖에 없어요. 교포 같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샌프란시스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니란 게. 아니란 게. 네, 오늘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단 게. 소풍에 도시락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빠라바라. 현아 씨가 누구를 생각을 하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현아의 요리교실! 빠밤. 멤버들을 위해 미리 샌드위치 만들기에 나선 현아 씨, 그녀의 요리 실력을 공개합니다. 짠나도.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거침없는 재료 손질에서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오! 이거는 이던 거예요. 왜냐면 막내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 어머. 이 안에 또 사랑을 가득 담는 거죠. 그리고 김준상 아나운서 왜 이렇게 부러워해요? 왠지 딸기잼이 딸기잼을 듬뿍 바른 현아표 샌드위치 드디어 완성! 과연 이들 씨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을까요? 맛있겠다! 지금 조금 갖춰진 느낌? 그리고 고급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완성! 팀내 고급스러움을 담당하는 또 후이, 그리고 팀내 캐주얼함, 후이는 자유로운 영혼, 이던 씨의 거예요. 멤버들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은 현아표 샌드위치! 맛있겠네요. 세상에.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요. 각자 취향에 맞는 샌드위치를 선택한 두 사람 평가 좀 해주세요. 점수로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저는 그래도 누나가 저희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그게 있으니까 그럼 10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워합니다. 크게 한 입 베어물고 맛을 음미하는 이던 씨. 제가 딸기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딸기잼이 되게 많고 객관적인 평가 9점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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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래? 어, 아까 전에 제가 기분이 좋아서 만드느라 고생한 현아 씨도 한 입 아 굿! 먹을 때만큼은 대동단결 팀워크